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좀 크게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에 봉착해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돌파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3년 1분기 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5억 5천 대로 작년 대비 약 8%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재고 문제가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을 조정을 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일정 부분 돌아갔지만 기대했던 수요가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기대했던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최근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던 것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점이란 것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주변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을 예전처럼 자주 짧게 교체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본다라면은 프리미엄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리퍼비시 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하반기 신모델 출시가 되더라도 기존작들과 큰 팩터의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수요가 좀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는 약 5% 정도 감소해서 약 11억 대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다만 양극화 시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높은 입지를 보이고 있는 아이폰이라든가 점진적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폴더블폰에서는 조금씩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바이스, 기존의 전작들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폰으로만은 그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붙일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계속 더욱 니즈가 커지고 있고 휴대성이나 핸즈프리, 그다음에 실시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를 보완해주는 XR 디바이스가 차세대 디바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삼성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소니라든가 대부분 이 시장을 좀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세코닉스 기업을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자동차 전장과 휴대폰 XR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겸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2분기 때는 차량용 부품에 대한 판매가 계속해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코닉스의 주력이었던 스마트폰용 렌즈 업체에서 전장, 자동차 전장과 VR 업체로의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코닉스의 주력 사업이었던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2018년도 기준으로는 40%였던 것이 작년에는 20% 미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10% 초반대까지 12%대까지로 전체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이 자리를 차량용 부품 매출이 조금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45%였던 것이 올해 22년도 작년에는 75%까지 올라왔었고요. 23년도에는 80% 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스마트폰은 줄어들고 차량용 전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또 한 가지 새롭게 매출의 포션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VR용 저반렌즈, AR용 투사 모듈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량 공급 단가가 높고 기존에 납품했던 스마트폰에 대비 공급 단가는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영업이익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코닉스 오늘 관심 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전장과 XR 모멘텀을 모두 보유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